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. 여보, 왜요?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돼서 청와대 관람하러 이렇게 들어왔고요. 왜?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청와대의 그런 그 본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출입구가 본관의 이렇게 우측에서 들어와서 좌측으로 나오는 그런 그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왼쪽편에 보시는 이쪽이 지금 이제 세종대왕 그 실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마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요. 중간에 이제 본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 대통령 직무실, 그다음에 접견실, 외빈실이 이렇게 위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본관에 이렇게 이제 우측에는 그 충무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는. 그런 곳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와대 지붕이 이게 푸른색인데, 하늘도 이렇게 이제 더없이 맑은, 그런 그 날이 되겠고요. 청와대 본관 앞에 있는 웅장한, 그 소나무,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. 내일은 아마 KBS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했는데, 지금 한참 그 무대 지금 이제 설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청와대 본관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가슴 벅찬 청와대에 이렇게 이제 앞에 지금 왔습니다. 네,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